방송된 KBS 7길만 걸어요 마이너스 103회에서는 여원 최윤소와 천동 설정만 이선우제 덕에게 음료 원료 허위 기재 사실을 직접 듣게 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꽃잎 양미경은 만석 김준돈 물통의 짱이 이집 큰며느리다. 사장님 달란 큰아들이 딸이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다라고 밝히고 밖으로 나갔고 그때 일남이 들어오게 됐다. 꽃잎 양미경 은짱 홍지 과 일남 조리봉에게 대체 왜 그동안 식구들 앞에서 생판남인 것처럼 속이 이유가 뭐냐 라며 야단을 쳤다. 일남 조리봉은 꽃잎 양미경에게 5년 전 사업사 베트남에 갔을 때 일로 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했다. 꽃잎은 일남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짱 홍지희은 일남씨와 결혼 없던 것으로 하고 베트남으로 갈 생각이었다. 저는 일남씨한테 크게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꽃잎은 짱 심정 이해한다. 저 농 곁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업장이 무너졌겠느냐, 혼자 속 끓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하며 위로를 했다. 또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지갑까지 소매치기를 당한 정식 분이라 은 규철 김규철을 찾았고 정숙은 미안해요. 규철씨 제가 너무 고픈데 규철씨 말고는 떠오르지 않아서요 라고 말했다. 이런 정숙 김이라 을 보고 규철 김규철은 국밥을 사주게 됐고 정숙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고 규철은 정숙에게 머물 데는 있는 거냐 라고 하며 돈을 쥐어주자 정숙은 우열하면서 천동, 설정환, 은 대명업계 박사장을 찾아가서 남동우, 임지규 사건을 확인했다. 천동은 박사장에게 하나음료에서 중국산 흑계를 사용한다고 명문일보 가지한테 최초로 제보하셨다고요 라고 추궁하자 박사장은 그런 일 없다라고 화를 내며 잡아대고 지금 심지호에게 천동이 들린 사실을 알렸다. 경내 선우제덕 는 일을 전에 듣게 되고 공팀장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나서 라고 지금 심지호를 야단쳤다. 경내는 지훈에게 어떻게 공팀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냐 라고 물었고 강여원씨가 남동우 기자의 아내였다. 천동과 여원씨가 결혼할 사이다 라고 말했다. 이에 경내 선우제덕 는 지훈에게 그렇다면 땅메이뿐만이 아니라 하나음료가 통째로 날아갈 것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겠어라고 했고 지훈은 깜짝 놀라게 됐다. 경례는 지훈에게 천동과 여원과의 식사자리를 만들고 하나 음료에서 2년 전에 허위 기재 흔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라고 고백했다. 또 지훈, 심지호, 은 천동에게 대명 헛개에서 갑자기 납품 가격을 올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고 경례는 이번 탄산음료 사업이 끝나면 꼭 그 일을 언론에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원과 천동은 할 말을 잃었지만 남동우, 임지규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은 언제 알게 될지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꽃길만 걸어요는 진흙탕 시댁살이를 굳세게 견뎌온 열혈주부 강여원 최윤소와 가시밭길 인생을 꿋꿋이 헤쳐온 초궁정남 봉천동 설정환 누이 심장이 쿵 뛰는 인생 리셋 드라마이다. 강여원 역에 최윤소, 봉천동 역에 설정환, 김지훈 역에 심지호, 황수지 역에 정유민, 완꽃잎 역에 양희경, 황병래 역에 선우재덕, 강규철 역에 김규철, 구윤경 역에 경숙, 남일남 역에 조희봉, 남지영 역에 정소영, 장상문 역에 유당, 남이남 역에 나인우, 봉선화 역에 이효진이 출연했다. 또한 꽃길만 걸어요 몇 부작인지 궁금한 가운데 120부작으로 알려졌다. KBS1에서 방송된 일일 드라마 꽃길만 걸어요는 월요일 물결표 금요일 밤 8시 3회 방송됩니다.